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구도란 뭐라고 그랬죠? 대립 모순의 충돌을 한 화면에 좋게 만든다고 그랬죠. 이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작품은 스모곤의 추몽이라는 작품인데, 스모곤의 나무 그리고 사이에 흐르는 바람, 물길, 초록, 겨울을 견디는 씨앗,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정수만을 뽑아내서 한 화면에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즉 눈, 코, 입이라고 하는 경험의 세계를 인식의 세계로 한 단계 올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비구상이라고도 하죠. 바로 이 작품은 20권의 그 좋았던 느낌들만을 뽑아서 연둣빛, 초록, 그 다음 빨강, 그 안에 흐르는 물길, 새소리 이런 것들을 한 화면에 조화롭게 스며들게 만든 작품이죠. 여러분 이제 그림 보는 법 아시겠죠? 이 그림은 제목이 떨어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입니다. 왜 그럴까요? 낙엽이 이렇게 얼어있는 살얼음이 얼려있는 시냇가를 걷다가 문득 떠오른 제 구절이거든요. 제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얼음 밑에 떨어져 있는 낙엽이 마치 물고기 같기도 하고, 또 떨어져서 그것이 다시 흙이 되고 또 씨앗이 되고 그러는 모습 속에 꿈꾸는 얼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보랏빛 얼음 위 그 속에 들어있는 낙엽들을 표현한 거죠. 때로는 낙엽을 찍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기도 하고 그 사이에 흐르는 얼음빛, 그러나 꿈을 꾼다 이런 느낌으로 보랏빛 얼음물을 막 표현한 거죠. 이것이 작화법이에요. 네, 이 작품은요, 산 외유산, 산 밖에 산이 있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동안은 산을 그릴 땐 준법산수였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죠? 전부 발목산수로 되어 있죠. 그죠? 거기에다 정목, 색을 이렇게 겹쳐 있어요. 산의 능선, 가깝고 먼 산, 진하고 어두운 산, 가을산, 겨울산, 뭐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여기에 약간의 파란 계열을 쓴 이유는 꿈꾸기 때문이에요. 모든 산과 산들 사이에 높아서 산이고 뾰족해서 산이 아니라 산의 기운과 산의 느낌만을 한 화면에, 그리고 살짝 도와주는 색으로 화면을 구성한 거죠. 이것이 바로 산을 벗어나야만 산을 볼 수 있다는 제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낸 겁니다. 저는 제목 없는 그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머릿속에 제목을 생각한다는 건 내가 무엇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이 그림은 제목이 군산몽색입니다. 여러 산들이 계절의 빛을 꿈꾼다는 얘기인데, 작품을 한번 볼까요? 산들의 준은 이렇게 먹물과 먹물이 만나는 곳에서 준으로 생기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꿈꾸는 빛으로 물든 곳이 이렇게 있어요. 야, 이 그림의 본 바탕은 먹입니다. 그러면서도 먹과 먹이 만나면서 형성된 준은 자연스럽게 산의 능선을 또는 나무를 또는 어떤 결을 또는 길을 상징하죠. 거기에 색은 각각의 산들이 꿈꾸는 계절빛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림 그릴 때는 생각이 중요하고 그 생각을 내가 경험의 세계에서 인식 세계로 올려놓는 것, 이것이 작화법이라는 것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겠죠? 이 그림은요, 당신이 있어 다행입니다 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우리 서해안에 한때 기름띠가 이렇게 바다에 물든 적이 있었죠. 이것을 바다라고 해도 기름띠라고 해도 좋고 어둠 또는 삶의 역경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물고기 즉 비단잉어의 무늬를 보다가 이 무늬는 어쩌면 견뎌낸 삶을 견뎌낸 자국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어둠을 이 친구가 이렇게 몸에 살살 묻히고 있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밝은 곳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죠. 이것이 그림을 만들어내는 저만의 이야기고요. 저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작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들려주는 중이잖아요. 예술가는 결국 자기의 이야기를 체록하고 수집하는 자입니다. 시작. 이 작품은요, 제가 어른이 돼서도
후배나 지인이나 친구들과 소주를 기울여도 그렇게 개운하게 기쁘지가 않아요. 뭔가 삶에 그림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팔남매 중에 일곱 번째인데 그때 새총을 하나 딱 만들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놀았어요. 근심 없이. 그래서 글을 짓기를 그때가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어린 시절처럼 놀다 갈 순 없는 걸까요? 하면서 이렇게 써놨는데 어릴 때의 그 모습을 미학에선 천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온통 몰입돼 있는 거. 어린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는 그럴 순 없는 걸까요? 착. 문인화는 대부분 간결하게 하나를 그리잖아요. 저도 장미꽃 하나를 그린 작품이 저쪽에 있습니다만 이거는 장미 정원이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더불어 정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꽃 여러 송이를 가시는 숨기고 꽃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만 선택을 해서 한 화면에 담았는데 노란 빛이 태양처럼 비춰주죠. 왜 그럴까요? 바로 노란은 서로와 서로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물들면 붉은색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한 송이의 장미는 누군가에게 사랑의 고백 세레나다라면 이 그림은 어찌 보면 더불어 정원, 즉 스며드는 이번의 주제와 잘 맞는 저만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요즘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찢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도 찢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천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천왕을 작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우주의 구성요소를 좀 끄집어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이 자국은 불에 태운 것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이것은 굳건한 돌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고집과 아집 또는 변하지 않는 어떤 자기만의 뭐 아우 어떤 외골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물이고요. 그 다음 이거는 흙입니다. 산이니까요. 그리고 흐르는 구름을 통해서 바람을 했죠. 그걸 딱 찍고 깨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이요. 만약 누군가에 의해서 깨지면 후라이가 되지만 자기 스스로 깨고 나오면 생명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을 먼저 찢어야 돼요. 양명학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결단해라. 그 다음 깨트려라. 그 다음 뭐를? 나망. 둘러싸고 묶여있는 그물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찢으면 손은 변합니다. 이 그림은 백합인데요. 어느 분이 그래요. 아니 백합이 왜 주황색이에요? 그러는데 원래 백합은 일백백자 합팔합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끝부분이 나팔관처럼 합쳐져 있는 거를 백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짓기를 백합화가 개하니 영인 화합이라. 즉 백합꽃이 피니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화합하게 한다. 너와 나는 갈라져 있고 제각각이지만 근본뿌리는 합쳐져 있는 백합처럼 사람도 서로 스며들면서 합쳐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글을 짓고 그림을 그린 그런 경우죠. 이 작품은 작지만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작품은 작지만 내용은 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림은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담긴 뜻이 클 때 최고입니다. 네, 이번 영상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저는 촬영 때문에도 산을 자주 오르고 그러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데 그리고 아침 일찍 가는데 이 구름이 쫙 옮겨가면서 산을 지우더라고요. 그런데 묘하게 충만해진 느낌. 그래서 제목을 지우며 충만해집니다 라는 그런 제목이거든요. 야, 작품을 보세요. 지금 이쪽에 하얀 구름이 가고 있고 그 안에 산뜻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비단으로 가려진 듯 얼비치듯 언뜻 어떤 신비롭게 보이죠. 저는 산의 그 기운을 그리고 싶었어요. 마치 구름은 산을 미나 산은 꿈쩍 안 하고 산은 구름이 밀어오나 어때요? 끌어안아 포용해주고 이 둘의 관계를 보면서 아 지우며 충만해지는 이유가 있구나. 그건 바로 인문, 나의 생각이겠구나. 그러면서 이 자연이 주는 행복감을 맛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제목과 그림이 합쳐질 때 우리는 이 작품을 이야기라고 하고 이 이야기를 그림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제 영상 어땠나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것 가지고 해석으로 만나보죠.